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그 상식을 아득히 초월해버리는 초특급 혼미쟁이, 똥멍청이 한 명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야. 제목. 남사친 동기가 모임에 여친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얘가 정상이 아니야. 옛날에 그 누구니? 본물 터져 난리 났던 그 아줌마 딸내미인가? 너 정말 그런 거니? 그런 거였어? 원제, 친구의 여자친구한테 제가 사과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 때문에 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말이죠.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조언 좀 꼭 해주세요. 일단 저는 평범한 30살 직장인 여자고요. 며칠 전에 대학 동기들 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석 달에 한 번씩 크게 모였었는데 거리두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다 같이 보진 못했고 이번에 즉 거리두기가 해제 후에 첫 모임이 잡힌 거예요. 단체 모임이. 그리고 이 모임은요, 그냥 자유롭게 보는 자리다 보니까 본인들의 여친, 남친을 데리고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몇 명이 저를 포함해서 짝을 데리고 왔지요. 동기는 총 9명이고 남친, 여친을 포함해 13명이 모였습니다. 여하튼 그랬는데 이게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라서 다들 되게 들떠했었고 분위기 엄청 좋았어요. 너무 즐거웠죠. 당연히 재미도 있었고 말이죠. 그렇게 다같이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며 놀다가 저랑 여자인 친구들 3명이서 이 자리를 어색해하는 남자 동기들의 여친을 좀 챙긴다고 자연스럽게 여자들끼리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우리끼리 놀자, 이야기하자 뭐 대충 이러면서 여자들만 뭉쳐 앉아가지고는 본인들 남친 얘기 꺼내면서 분위기는 더 좋아졌어요. 그랬는데 그 모임에 참석했던 여친들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여친이 얘가 23살이라고 했습니다. 혼자만 적응을 못하고 많이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 긴장을 좀 풀어줘야지 싶은 마음에 아우 내 남친은 되게 무뚝뚝하고 좀 고지식해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 남친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도 꽁꽁이는 참 유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건넸는데요. 얘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사람을 죽일 듯이 노래보며 하는 말. 아니 저기요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언니가 우리 오빠 유연한 걸 어떻게 아시는 거냐고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래도 처음엔 제가 지 남친의 성향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리 오빠가 유연한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혹시 우리 오빠 몸 만져보기라도 했어요? 언니 뭔데요? 왜 제 허락도 없이 우리 오빠 몸을 만지냐고요? 등등등 갑자기 소리를 빽빽 질러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 빵 터지네. 이러면서 얘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네? 이때 너무 놀라가지고 순간적으로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얼타는 사이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술이 좀 취해가지고 아니 이런 미친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야 너 미쳤냐? 라며 같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자 동기들도 다 쳐다봤어요. 이 순간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은 침착하게 아니 유연하다는 건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해예요. 몸이 유연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말하는 거야. 등등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했었고 또 이때 자초지종을 들은 얘 남친인 제 동기도 야 꽁꽁아 너 왜 그래? 이건 그런 뜻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폰을 열어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여주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당황스러웠던 건 얘가요 갑자기 울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오빠 저 언니가 아까부터 사람을 무시했다고 막 이러면서 아까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와 진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 남친 칭찬해준 거 그냥 그 한마디가 전부인데 도대체 내가 무슨 무시를 했다고 그래? 그리고 이때 다른 친구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소리를 지른 친구가 야!
무시는 무슨 무시를 해. 딱 한마디 했는데 장난치냐 이씨. 이러니까 얘가 막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얘 남친인 남자 동기도 바로 따라 나갔고요. 분위기 완전 엉망진창 개판 돼버렸죠.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남자 동기들이 막 웃으면서 야! 넌 왜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사람을 울려? 어? 애를 울리냐고? 이러는데 아니 여러분 유연하다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 단어인가요? 정말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여하튼 결국에 그래요. 저보고 사과를 해서 달래주라는 동기들 그리고 사과를 왜 하냐 미쳤냐? 라며 맞서는 동기들 이렇게 갈려가지고 말싸움하다가 모임이 끝나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와장창이었죠. 그랬는데 며칠이 지난 바로 오늘이죠. 그때 뛰쳐나간 동기 걔 남친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얘가 하는 말이 그래요. 공공이 네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닌 거 나는 알고 있어. 네 잘못 진짜 하나도 없는 거 나도 다 아는데 그래도 걔가 지 기준으로는 좀 헷갈리는 단어를 쓴 거니까 그게 자기를 무시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인마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빴다는 건 말한 사람도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한 발만 양보해서 사과를 좀 해주면 안 될까? 우리 결혼도 약속한 사이인데 얘가 지금 며칠 내내 연락도 안 받아. 등등등 거의 울다시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거 정말로 제가 잘못한 겁니까? 진짜로 사과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이었고 또 제 친구들도 제 남친도 사과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거의 빌다시피 부탁을 하는 데다가 다른 친구들까지 막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걸 보니까 아이씨 내가 문제를 만든 건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도대체 어디서 저런 모지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야. 어? 아니 그 남사친 안쪽 팔린대요? 어처구니가 없네. 깔깔깔깔. 대댓글. 그러게요. 나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말 못 꺼내겠는데 거기다 대고 사과를 해라. 야 미친놈이구만. 2번. 모르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더 문제야. 이 지랄하는 인간들 요즘 왜 이렇게 많은 걸까. 지들이 빡대가린 게 문제지. 졸라 어이없다니까. 대댓글. 아니 그 전에 이건 애초부터 어려운 표현이 아닌데 요즘 학생들 다 저러는 건 아니겠죠? 참담하다 정말. 3번. 제가 봤을 때 쓴이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저 남자는 유연한 게 아니고 그냥 개멍청한 겁니다. 끼리끼리죠. 나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대신 사과했겠다. 이게 뭐니 이게. 4번. 사과한다 하고 번호 달라 해서 문자 한 통 넣어주세요. 완전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그때 만난 누구누구 동기 같은 학번으로 같은 학교를 다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동기라는 말은 김땡땡입니다. 그때 일은 제가 고의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라는 뜻이죠. 로 그런 게 아니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 언변. 아 이거 똥 아니에요. 똥 아니야. 제 언변이 불편하셨다면 사과 애플 아닙니다. 사과드릴게요. 아 그리고 드릴게요는 줄게요의 존댓말입니다. 제 불찰 그러니까 이건 버닝 부터 아니에요. 불타는 부처 아니라고 잘못이라는 의미고 그와 비슷한 그런 겁니다. 저는 님을 동정 그러니까 이것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엽게 여긴다는 뜻이지 순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도 비웃는 것도 아니었어요. 알겠나요? 대댓글. 와 이런 미친 깔깔 님 천재예요. 개웃기네. 깔깔깔깔깔 버닝 붙다 미쳤구만. 핵천재예요. 깔깔깔깔깔. 5번. 아니 도대체가 뭐가 오해의 소지야? 성격 무뚝뚝하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몸이 유연하다는 오해를 해? 미치겠다 정말. 와 그 여자랑 님 동기랑 그리고 걔 편 들어주는 친구들은 진짜 뇌가 엄청 유연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응? 6번. 지금 물어보고 친구 여친이 초졸이면 사과하세요. 님이 잘못한 거요. 7번. 내 장담하는데 저 년자고 지금 쪽팔려가지고 전화 안 받는 거요. 깔깔깔깔깔. 8번. 아니 자기 인생을 구해주었으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사과를 하라니. 보하니 이 자식도 절대 정상이 아니야. 무시하세요. 9번. 거기서 딱딱하다라고 했으면 쓰니 때렸겠네. 깔깔깔깔깔. 10번. 꼭 그래. 지가 빡대가리인 게 들키면 꼭 자기를 무시했다 이 지랄로 몰아가더라고. 특히 요즘 애들 말이야. 11번.
나 같으면 그 남자 동기랑 바로 연 끊었다. 아니, 누가 봐도 지가 빡대가리라서 못 알아들은 건데, 지금 누구 보고 사과를 하래? 진짜 안 쪽팔리나 저런 말 하면? 아니, 그 전에 유연하다라는 단어가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그런 엄청난 단어냐고. 와, 정말 돌았나 진심? 깔깔깔깔. 12번. 내가 지금 이 혼미한 상황을 쉽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빡대가리가 했던 말 말이죠. 아까부터 저 언니가 사람을 무시했다고! 라는 걸 보면 이것은 그러니까 지가 못 알아듣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유연하다 이거 지가 아는 단어가 나와서 아싸 이러면서 참 나댔는데 실제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이 식빵 개쪽팔려 선지 필승 울고 째야겠다. 저 언니가 사람 무시했어요. 엉엉엉 호다닥 이거죠. 깔깔깔깔 대댓글 님의 엄청난 추리력에 저의 유연한 알을 탁 치고 갑니다. 13번. 아니, 그러면 유연 근무제는 몸이 유연한 사람만 하는 제도인 건가요? 그리고 탄력 근무는 뭐야? 탄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고? 그런가야? 아유. 야, 정말 큰일입니다. 제가 사연에 올리진 않았지만 며칠 전에도 어떤 여자애가 이제 무슨 뭐 카드 결제를 하는 건가 아무튼 뭘 하는데 성함이 뭔가요 물어보니까 성함이란 말을 몰라가지고 진상 피우고 아니 이름이 뭐냐고 물어야지 왜 성함을 써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냐면서 막 이렇게 난리치는 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글 초반에 제목에 본물 터진다 이거 쓴게 아마 보신 분들 많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영상 오른쪽에 제가 여기다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본물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그 아줌마 사연입니다.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